LA시의 선거구 조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는 단일화 또는 두 개로 나눠지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30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혐오범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LA시장 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 의회 개혁 문제가 후보 주요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실내 영업 백신 접종 증명 단속을 실시한 지난 한 주 동안 3천 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는 단일화 또는 두 개로 양분되는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선거구 경계 초안 마련에 한창입니다. 모두 4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단일화 이후 10지구나 13지구에 편입되는 방안, 그리고 이 지역을 둘로 양분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그레이터 윌셔 주민의회는 웨스턴 에비뉴를 경계점으로 삼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서쪽 방면의 경계를 웨스턴 에비뉴보다 서쪽에 가까운 윌튼 플레이스로 지정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레이트 윌셔 주민의회의 입장을 수용하려면 오히려 13지구가 아닌 4지구에 편입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태스크포스와 그레이터 윌셔 주민의회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선거구 단일화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타운과 그레이터 윌셔 주민의회 지역을 하나로 뭉쳐서 한 선거구 지역구 안에 들어가자라는 어프로치를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4지구가 조금 더 유력해졌습니다. 선거구는 인구 26만 명을 기준으로 15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만 1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인타운 선거구의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선거구 지역구 안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우리 코리아타운이 가장 중심에 위치한 그 지역으로 불려서 아마 뭐 한인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치인들이 코리아타운의 이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당초 29일 최종 가안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루 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겁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초안은 오는 30일 완성됩니다. 아직 어느 지역구에 속할진 모르지만 선거구 단일화로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팬데믹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혐오 증오 범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가 신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FBI LA 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혐오 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다국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지부가 관할하는 남가주 7개 지역 카운티에 걸쳐 신고를 장려하는 공익광고 빌보드를 거리 곳곳에 설치하고 대중교통과 소셜미디어, 각 지역 주유소의 모니터에도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공익광고는 영어와 스페니쉬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필리핀어 등 아시아권 언어로도 제작되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도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Hate crimes is, you know, one of our highest investigative priorities of the FBI. It's something that we really, really need the public to assist, mostly in reporting and letting us know about hate crimes incidents that are coming up in their communities. FBI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7,554건의 혐오 범죄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1,5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2%는 인종과 피부색, 민족적 배경에 따라 피해 대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인 성적 정체성 비하는 20.5%,
종교적 이유에 따른 혐오 범죄는 13.4%로 인종 혐오 범죄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LAPD 집계에서도 지난해 아태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두 배가 넘는 114%가 증가했습니다. FBI는 특히 아시안 피해자들의 경우 언어 장벽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보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캠페인의 방향을 적극적인 신고를 권하는 데 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orean American myself, I have family members and friends and you know people in the API community that I know of that have those concerns as well. So it's very important. If we don't know there's an issue in a certain community, then we can't address it and handle it, right? FBI는 혐오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800번 번호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LAPD 또는 911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FBI는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의 뒤를 이을 차기 LA 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LA시 의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기 시장 선거에는 앞서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케빈 딜레온 14지구 LAC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을 역임했고 한때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연방 상원의원직을 놓고 경쟁했을 정도의 준의 거물급 정치인이 LA 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장 선거에서 LAC 의회 개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이 불을 붙였는데 자신이 당선되면 LAC 의원을 현재의 15명에서 2배인 30명까지 늘리고 대신 연봉은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실제 LAC 의회는 미국 내 로컬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시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큽니다. 연봉은 20만 7천 달러에 달해 21만 8천 달러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봉과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88개 위성도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LAC를 단 15명이서 관할하는 만큼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끼치는 영향력도 과할 정도로 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시의원 수가 51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고 앞서 주 상원의장을 역임했던 케빈 딜레온이 LAC 의원이 된 것도 이 같은 막대한 권한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차기 시장에 출마를 고려했던 누리 마티네스 현 LAC 의장은 지난주 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가세티 현 시장이 인도 대사로 부임해 공석이 될 경우 마티네스 시 의장이 시장 대행을 맡고 차기 시장에게 시정을 인계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텍사스 국경에 있는 IT 난민들에게 국경 순찰대가 말을 탄 채 채찍을 들고 소몰이를 하듯 위협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내 화제 소식들 박시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을 탄 미국 국경 순찰대가 IT 난민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쫓아내는 행동이 마치 소몰이를 연상케 합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가 IT 난민을 단속하는 과정입니다. 기마 순찰대원들은 텍사스 리오그란데강을 넘은 난민들을 향해 돌진하며 위협적인 행동으로 난민들의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국경 순찰대 행동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 순찰대 측은 요원들이 채찍이 아닌 말고삐만 사용했을 뿐 이민자와 밀수꾼을 구별할 수 없었다며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마을에 머무르고 있는 IT 난민들은 최소 6천 명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들어서 멕시코로 망명을 요청한 난민은 19,000 명에 달합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던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담당 검시관은 타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온 남자친구 론드리의 행방이 요연해 경찰은 론드리를 찾기 위한 수색 4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색팀은 오늘 오전 플로리다의 사라소타 카운티의 야생공원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찰은 론드리 부모의 말을 인용해
론드리가 집에 도착한 후 그곳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K9을 동원한 수색팀은 2만 4천 에이커의 공원을 뒤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악어를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늪지대로 위험부담이 큰 곳입니다.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발코니의 난간에 어린아이가 얼굴이 낀 채 앉아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구호 장비를 동원해 어린 소녀의 머리를 빼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빠져나온 어린 소녀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어머니는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경찰은 엄마와 딸에게 스티커를 선물하며 어린이를 달랩니다. 어린이 역시 경찰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장협회가 그동안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고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는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는 9월 30일 이전 양측이 통합에 합의했으며 총회장과 이사장직은 각각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정 관련 행위도 하지 않는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통합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새로운 집행부는 내년 1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지역 공관과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이민휘 조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주 한인회장협회 측은 오늘 발표가 양측이 구두합의를 끝낸 사안이며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실내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지난 한 주 동안 3천 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에 3,20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식당, 체육관, 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한 데 따라 뉴욕시 셰리프국, 교통국, 청소국, 빌딩국 등 시정부 기관은 일제히 손님과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유무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경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정부는 앞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첫 위반 시 $1,000, 최대 $5,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식당 업주들은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이후 미접종자의 경우 야외 좌석에서는 식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고객 수는 줄었고 불필요한 언쟁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영업 중단, 직원 급여 인상,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시 일부 업주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식당 등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한 것과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 등 세부 사항이 미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